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참 빠르게 흘렀는데요, 여러분 8월 한 달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용기와 또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서도 말씀과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고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팬데믹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이 빨리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분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시고 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또 드리면서 대표기도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 예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제 좀 대표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기도를 영상으로 나오는 것도 얼굴 부담되시니까요, 녹음을 해가지고 예배 때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때 전화나 연락을 피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타 중인 성도들이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순덕 권사님, 우리 성함이요 김순특이시라고 그러네요. 김순특 권사님 지난주에 퇴원하시고 또 병원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얼굴은 못 뵈었지만 우리 한국의 감대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또 안부도 좀 물으시고 서로가 피차 간에 연락도 하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또 관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민광야의 삶에 지치고 세파에 시달린 영혼들을 부르사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상처나고 가난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몇 가지 할렐루야. 귀하신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남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우리 더 큰 소리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독생자 예수 나 위에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Let's all get to our feet and let's worship the Lord together with everything that we have. Let's sing, You Take All the Pieces. You take all the pieces of my life, put them back together, make it all right. Brand new start.
saying it was a hopeless situation. It was a hopeless situation that seemed so complicated. How would we ever fix the problem we were facing? Whoa, oh, sin leaves a dark stain. Whoa, oh, Jesus came to save the was paid for our freedom. Jesus died for you and me. He's the hope that we have now. Whoa, oh, sin leaves a dark stain. Whoa, oh, Jesus came to save the Hey everyone, today we are going all the way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Bible. You probably know this phrase, in the beginning. Do you know what comes after that? That's righ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you guys know a lot about this. Really quickly, name five things that God created. Go. I'll wait. Did you actually say something? That's right, God made everything that we can see. God created all the nature, everything that is around us, and God created them in the perfect order. Like, aren't you so glad that God created the oceans before God created fish? And that God created food and vegetation before God created humans? And even the way that God created humans, like, can you imagine, like, if your nose was on upside down? Like, that would be horrible if it rained. Like, you'd get water in your nose. Like, God had a purpose for everything that he designed, and it was perfect. But even in this perfect paradise, human beings found a way to mess up big time, because that's what we do. Now, there was a tree in the Garden of Eden, and the tree was called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this tree was there to see if Adam and Eve would choose to obey God instead of listening to the devil. And this is a test that you guys know that they failed. The devil asked them, oh, did God really say this, that if you eat this fruit, then you'll die? Because you're not going to die. You're just going to become like God. And Adam and Eve were so tempted by this, and they ended up taking of this fruit. And then from that moment on, they were separated from God. They realized what they had done, and they were so ashamed, and they hid from God.
Have you ever done something wrong and your first instinct was to hide? Right? You make a mistake, the first thing you want to say was, it wasn't me, I didn't do it, right? And that's exactly what Adam and Eve did. They hid from God. And even then, even though they messed up so much, God still loved them and God protected them. See, there's another tree in the garden called the tree of life. And if they had taken that, they would have lived forever. But God prevented that so that they wouldn't have to live forever without God. See, God already had a plan in place. And even though they were naked and ashamed, God clothed them, God provided for them. And the greatest thing is God promised that one of the woman's future children would actually defeat the devil once and for all. And y'all know who that was, right? That was Jesus, that's right. And so even from the beginning of time, even when we messed up so badly as human beings, God had a plan all the way through to provide a way for us to go back to God. So today's big idea is God promised to fix what was broken. And the thing is, we look at this story and we go, oh man, like if Adam and Eve had just not eaten the fruit, then we'd all be okay. You know, like why was that dumb tree there? But the thing is, the tree is not evil. Like, let's think for a second. If you look at the stove in your house, you know the stove is hot. And the stove is not a bad thing because we need it to cook food and other things, right? But if you went and put your hand on that stove, that would be very bad. See, it all lies in our choices. And so when God promised to fix what was broken, God is giving us the way to make the right choice and to choose God and to follow God. So what are you going to choose today? Right? There are lots of broken things in this world. And I'm not just talking about broken toys, right? Broken promises, broken dreams, broken emotions. There's a lot of heartache going on. But in the middle of all of that, God promises to fix all of those things. All we need to do is to make the right choice, which is to obey God and follow God. Amen? Amen. Let's pray. God, we thank you so much just for creating just an amazing world with just your words, because you are just that incredible and that awesome, that powerful. And Lord, even though human beings have just been going against you and using our free will to disobey you, you still show us that you love your creation so much that you made a way for us through your son, Jesus Christ. So Lord, we ask that as we live our daily lives, that you will remind us that you are the center of our lives and that no matter how many things are broken around us, help us to trust in you, the only one who can fix all these things and make them brand new. We thank you so much and we give you all the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시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온전한 십일조와 감사의 물과 주정헌금과 성경헌금 장학헌금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심령의 평강과 소망과 그 곳간에 먹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영혼과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보좌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행동으로, 입술로,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팬데믹 이전의 믿음의 삶과 팬데믹 이후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여 다시 한번 알곡 같은 믿음,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시도록 도와주소서. 포로 생활 중에도 마음과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렸던 다니엘 선지자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끝까지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주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선교지에서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소서. 병상에서 투병한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출타 중인 모든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사사기와 또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하늘에서 주어주시는 용기와 또 능력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월의 주제는요, A Series on God's Promise in Genesis.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깨진 것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장에서 11장으로 창조와 인류의 원 역사를 말하고 계시고요. 또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과 마지막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인류를 왜 만드셨고 인간은 어떻게 타락이 되었고 어떻게 구속되고 회복이 되었는가, 이 마치 파노라마처럼요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이 역사의 주체,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첫 구절로 인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잉태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계획에 따라 아름답게 빚어내신 역사적인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삶의 대전제로 삼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본문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될 때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문제가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능력과 고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뜻 안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수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치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그 창조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가슴을 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에 있어서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창조의 과정 중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 이 성령 시리즈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관한 열매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아홉 번째 그렇게 성령 충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창조의 신비가 그때서부터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막측한 것을 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시간을 만드실 그때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의 원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비로소 그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또 고백하고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여기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권고하시고 생각하시는지, 이 우주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큰 야심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어떤 날보다도 심히 좋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묘사할 때 인간 창조에서만 우리, 이 우리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1인칭 복수형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복을 많이 받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요,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죄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질투와 시기로 살해합니다. 인간은 죄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정도가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들어오므로 첫 번째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니까 인간은 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느냐? 그 물음이신데 아담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대답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여자는 해살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므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벽에 강하게 느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 큰 지진이 왔습니다. 한국과 지금 중국은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큰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고통하는 소식을 이미 우리 오래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과 빙하의 위험과 오존층 파괴와 같은 수많은 위험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온 세계는 코비드-19으로 전대미문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쥐가 사는 동굴은 보통 사람들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꾸역꾸역 그 동굴 앞까지 길을 내고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쑤시고 들어가서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들어가고 거대 가구 기업들이 중장비를 이용해서 길을 내고 벌목하고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트럭 사이로 사냥꾼들이 들어가면서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최채선 박사께서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이러스한테 접근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자연의 질서, 그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물이 육지로 올라올 수 없도록 경계선을 그어주셨고 아침과 저녁이 구분되게 하셨고 해와 달로 낮과 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주셨고 아내와 남편으로 한 가정이란 울타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의 법칙을 인간의 욕망으로 도전하거나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정복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욕망과 심지어 음식까지 결국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므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저주받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저주하고 끝내시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시편 145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고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하와라는 이름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20절 이전에는요 하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에 따라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원수마귀를 밟아 승리를 외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심판의 종지부를 찢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고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증표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지은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비싸고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죽옷을 만들 때는
동물이 죽어야 하죠. 그리고 그 동물이 죽을 때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예비하셨음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의 죽음과 그 가죽 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가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깨어진 우리들의 삶과 내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새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걸레 같은 그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십자가의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역사, 그 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회복 불능인 우리의 삶과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의 주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삶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할 때 진정한 안정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사옵나니 오 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귀한 성도들이 모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맡겨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타락하고 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넘나들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인간이 너무나 많이 경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경계선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 땅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망가진 이 땅을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망가진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고침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고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